안녕하세요.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 정송희입니다. 문화유산 분야의 대표적인 온톨로지, 시덕CRM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덕CRM은 무엇의 약자일까요? 시덕시는 국제박물관 협의회에 속하는 국제정보과학위원회의 약자이고, CRM은 컨세셔널 레퍼런스 모델의 조합입니다. 국제정보과학위원회는 박물관 종사자와 연구자들로 이뤄진 집단을 대상으로 박물관 소장품 문서화에 관한 모범 사례와 개발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시덕CRM은 박물관의 자문을 하는 국제기구에서 만든 데이터 모델입니다. 그렇다면 왜 국제박물관 협의회 아이콤은 시덕CRM을 개발했을까요? 아이콤이 시덕CRM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아이콤의 핵심 임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콤은 박물관 관련 국제 비정부 기구로 세계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서 여러 국제 공공 서비스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이콤이 박물관과 박물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만든 국제 박물관 협의회 박물관 윤리 강령에서는 박물관 자료의 보존과 활용도 박물관의 중요한 역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에 언급된 문서 및 정보 관리처럼 박물관은 박물관 자료의 발굴이나 제작 시점 이후의 모든 내력을 입증하고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에서 정보들을 보관하고 적법한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정보 검색 시스템 환경을 조성할 것을 요구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1960년대부터 박물관들은 박물관 소장품 전산화의 중요성을 인지하였고 이를 추진하게 됩니다. 최초의 사례는 1965년 워싱턴 스미소니언 박물관의 소장품 통합 관리 시스템 개발입니다. 그러나 1984년 이태리에서 열린 미술사와 문헌 기록의 전산화 처리에 관한 제2회 국제회의에서 정보 시스템 전문가 랍 디스는 컴퓨터가 기본이 된 연구 장치를 만드는 데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은 표준과 통제 용어의 결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문화유산 데이터의 넓은 범주와 문화유산 정보 간의 이질성을 해결하고 지식을 효과적으로 조직 관리하기 위해선 박물관 소장품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연구자들이 쓴 언어가 상충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에 미국 게티 연구소는 박물관 실무자, 연구자, 데이터베이스 개발자들이 일관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AAT 미술 건축 용어 사전, 울란 온라인 인명 데이터베이스, TGN 지리적 이름의 시스노로스 등 미술 정보 표준을 개발하였습니다. 한편 월드와이드 웹 개발과 함께 소장품 정보 관리 목적의 비중이 컸던 박물관 데이터베이스에는 정보 전달 및 이용자들에 의한 데이터 재생산을 장려하는 디지털 아카이브라는 개념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시덕CRM은 문화유산 정보에 담긴 사실적인 지식을 데이터화하는 동시에 박물관, 도서관, 기록관 간의 정보 교환을 위한 표준 모델을 제공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입니다. 국제표준화 기구인 ISO와의 협업으로 시덕CRM 문서표준그룹은 문화유산 데이터 기술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 상태와 형식에 대한 데이터 모델을 개발하였고, 2006년 12월에 ISO의 공식 표준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박물관 소장 자료는 과거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사용하거나 즐겼던 물품 또는 그들의 모습이 여러 형태로 기록된 것입니다. 즉, 우리들은 소장 자료를 통하여 특정 시대의 문화나 역사적 사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DB 설계자들은 박물관 소장 자료를 데이터 형태로 변환하는데 시덕CRM을 표준 모델로서 어떻게 참조할까요? 실제 소장 자료가 어떻게 설치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왼편의 문서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도서관 소장 크리미아 회담 의정서입니다. 본 문서에는 1945년 2월 4일부터 2월 11일까지 소련 흑해 연안에 있는 크림반도의 얄타에서 미국, 영국, 소련의 순회자들이 모여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 전후 처리를 의논하고 합의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면 오른편의 자료는 미국 의회 도서관에서 소장 중인 크리미아 회담 사진 파일입니다. 사진에서 1945년 2월 크리미아 회담에 참여한 처칠, 루즈벨트, 스탈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얄타 회담 의정서와 크리미아 회담 사진 파일은 둘다 1945년 2월 얄타 회담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록물입니다.
사진에는 1945년 2월 리바디아 궁전에 열린 얄타 회담에 참여했던 연합국의 지도자인 처칠 루즈벨트 스탈린이 있습니다. 이들이 1945년 2월 4일부터 11일까지 합의한 사항들은 얄타 회담 의정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덕CRM에서 제공하고 있는 표준 모델을 참고하여 각 서정 자료의 기본적인 정보 외에 두 서정 자료에 합의된 얄타 회담이라는 역사적 사건과 두 기록물이 만들어진 시간 기간 정보와 장소 정보, 기록물에서 언급되고 있는 세 명의 인물 정보와 같은 사실적인 지식을 기계 가독형 데이터 형태로 기술할 수 있습니다. 즉, 박물관 실무자와 연구자들의 지식과 연구를 바탕으로 박물관 컬렉션인 문화유산 정보를 문맥 데이터로 서술할 수 있습니다. 시덕CRM은 이처럼 박물관 서정 자료를 기반으로 해당 자료에 관한 설명 정보나 관련 역사적 사건, 지리 정보 등의 사실적인 지식을 기계 가독형 데이터로 변환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 기초 설계 단계에서 참조할 수 있는 데이터 모델 온톨로지입니다. 여러 문화유산 기관의 데이터 스키마 설계 단계에서 시덕CRM을 표준 모델로 참고하여 각각 기관들의 소장품 특징에 따라 데이터 설계가 진행된다면 상호 간의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덕CRM이 개발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문화유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목적으로 시덕CRM을 참조한다는 전제하에 시덕CRM 공식 문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영상에서 살펴보는 시덕CRM 공식 문서는 2023년에 발행된 버전입니다. 클래스와 프로퍼티 부분에 집중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덕CRM 클래스는 하나 이상의 공통된 특성을 공유하는 항목의 범주, 집합의 틀입니다. 클래스에 속하는 항목은 해당 클래스의 인스턴스, 실제 정보가 됩니다. E21 펄스는 박물관 소장 자료에서 확인되는 인물 정보를 묶는 클래스이고, 인스턴스는 처칠, 루즈벨트, 스탈린이 됩니다. 공식 문서에서 나열한 클래스 목록을 보면 표기된 숫자 순서대로 나열되지 않고, 특정 클래스가 하위 클래스로 한번 이상 표기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클래스는 상위 클래스와 하위 클래스로 구성되면서 계층적으로 설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위 클래스는 하나 이상의 다른 클래스들의 일반화인 클래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액티비티는 박물관 소장 자료의 이력을 기술할 수 있는 클래스들의 상위 클래스로서, 하위에는 박물관 소장 자료 이력과 관련된 Acquisition, Move, Transfer of Custody 등이 있습니다. EELCRM Entity는 모든 클래스들의 상위 클래스입니다. 다른 클래스들은 즉 간접적으로 EELCRM Entity의 분화, 즉 세분화된 것으로 EELCRM Entity 클래스는 시덕CRM에서 존재하는 모든 클래스들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주기 위한 추상적인 개념의 클래스입니다. 시덕CRM은 소장품 정보 자체를 넘어서 해당 소장품에 함유된 사실적 지식들을 기계 가독형 데이터로 기술하고자 개발된 데이터 모델이기에 위의 예시처럼 현장에서 바로 사용될 수 있는 어휘 외에도 관념적 성격의 어휘들도 있습니다. 해당 클래스와 프로퍼티 어휘들은 DB 설계자의 판단으로 선택 사용하면 됩니다. EELCRM Entity 클래스 하위의 두 번째 계층 클래스들입니다. E temporal entity, E 77 persistence item, E 52 time span, E 53 place, E 54 dimension, E 92 space time volume, E 59 primitive value 클래스입니다. 두 번째 계층 클래스들은 비슷한 개념 속에 다른 구분으로 나눠지거나 아예 다른 개념으로 설계되었습니다. E temporal entity 클래스, E 52 time span 클래스, E 92 space time volume 클래스는 공통적으로 시간 개념의 클래스입니다. 다만 이 temporal entity 클래스는 시간적 개념에서 어떠한 의도성을 가지고 구분, 개념화 것들로 구성되는 클래스입니다. 역사학자들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와 같은 용어를 연상할 수 있습니다. E52 time span 클래스는 시간적 범위에서 기간에 중점을 둔 클래스입니다. 기원전 8000년부터 기원전 1500년, 한국 신석기 시대의 기간을 가리킵니다. E92 스페이스 타임 볼륨 클래스는 월도성이 배제된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것들에 대한 시공간적 범위의 클래스입니다. 연가 7년명 금동 불입성이 발견된 장소와 시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E77 퍼시던스 아이템 클래스는
사람, 동물, 사물과 같은 물리적 실체, 아이디어, 개념, 상상력의 산물 또는 심지어 이름과 같은 개념적 실체들을 묶기 위해 만들어진 클래스입니다. 이77% 아이템 클래스의 인스턴스는 시점에 관계없이 완전한 개념으로 인지할 수 있는 실체가 속하는 범주입니다. 처칠이라는 역사적 인물과 크림반도의 얄타라는 장소가 해당됩니다. 이 CRM 엔티티 클래스 하위에 7개의 클래스 가운데 E 템포럴 엔티티 클래스, E52 타임 스팬 클래스, E92 스페이스 타임 볼륨 3개의 클래스가 시간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시덕 CRM에선 시간 개념을 여러 클래스로 세분화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박물관 소장 자료를 중심으로 해당 자료가 만들어진 특정 시대의 역사적 사건이나 소장 자료의 이력을 기술하는 것이 박물관 소장 자료 관리나 활용 측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양상은 EO 이벤트 클래스에도 보입니다. EO 이벤트 클래스를 중심으로 박물관 소장 자료의 제작과 변동, 박물관으로 이관 등의 이력을 기록할 수 있는 요소와 사람의 출생, 사망과 같은 사건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요소들이 상세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시덕 CRM 이벤트 중심의 모델링은 박물관 소장 자료가 누군가에 의해서 언제, 어디에서 무엇되었는가를 기술할 수 있습니다. 시덕 CRM 이벤트 중심의 모델링은 문화유산 관련 다른 온톨로지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리도는 시덕 CRM을 기반으로 대표적인 메타 데이터 스키마입니다. 리도는 여러 표준, 규격,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문화유산 메타데이터를 표현하고자 개발된 XML 스키마입니다. 리도는 미술 작품의 묘사를 위한 카테고리인 Categories for the Description of Works of Art에서 파생된 XML 스키마인 CZWA 라이트 요소들을 가져오면서 시덕 CRM의 이벤트 요소를 도입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화면 왼편에 시덕 CRM 이벤트 클래스와 하위 클래스들의 구성이 화면 중간의 예시처럼 이벤트 디스크리션 세트 타입, 이벤트 플레이스 타입, 이벤트 타입의 하위 요소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른편의 스키마 예시처럼 리도는 시덕 CRM 이벤트 어휘를 차용하여 리도의 이벤트 요소에서도 언제, 어디에서 누가 했는지를 기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문화유산 관련 기관들은 시덕 CRM을 참조함으로써 온톨로지 설계 단계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 다른 문화유산 정보가 통합, 교환, 연결되면서 기관들은 다른 기관의 소장자료 정보를 본인들의 컨텐츠 제작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박물관이나 고고학, 미술사학 분야의 연구자들은 공개된 소장자료 데이터를 원천 자료로서 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시덕 CRM은 웹상에서 박물관 간의 정보 교환 및 활용이 이뤄지도록 개발된 박물관 소장자료 표준 모델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